네, 안녕하세요. 내가 소방학원에서 행정법 가르치고 있는 정인국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 소방 공무원 시험이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응원 동영상을 제작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고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3년도 소방 간부 시험 해설 자료 및 동영상입니다. 공개 특강이에요. 아무래도 소방 직렬의 특성상 소방 간부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설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해설지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올해 2월 달에 해설 강의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2022년도 선고된 최신 판례입니다. 2023년도에 실시되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2022년도 최신 판례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최신 판례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판례를 OX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공을 하고요. 별도로 공개 특강도 촬영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요, 행정기본법 OX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 시험이 좀 앞당겨서 실시가 되다 보니까요,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사항이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정기본법 중에서 출제가 되는 사항과 출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직접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는 행정기본법만 OX로 선지화해서 자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요, 정인국 행정법 카페에서도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메가소방학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자료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